일단, 네, 중국에서 중국 선수들이랑 이제 하게 됐고, 또 세계 랭킹 1위인 선수들이랑 하게 돼서 너무 어려운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랭킹 이제 시드상, 만약에 저희가 결승을 올라간다면 이제 중국 선수들과 만날 확률이 높은데, 일단, 저희가 결승을 올라가서 만나게 되면은 좋겠지만, 일단 저희는 이제 32강부터 1회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 그 다음 그때는 이제 그때 가서 중국 선수 이제 그걸 생각해 보는 거. 자신감은 예, 개인전까지 지금 저희가 좀이 단체전 이긴 거를 좀 이어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복식이 한 게임 한 게임 다 힘든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하나 집중해서 이겨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